현재 작업하시는 곡의 진행도가 어떻게 되세요? 끝났어요. 네? 작업을 어제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하하 참 피디님도 참 세상스럽게 왜 그러실까? 이거는 음악 만드는데 2시간이면은 됩니다. 2시간이면 제가 풍선 부는 것처럼 이렇게 후후 불면은 곡이 하나 딱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저 그러면 지금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당연합니다. 네. 아, 소리 안 나. 다시. 오케이. 찾았어요. 자, 시작. 그러면 이 곡을 불러주실 가수분이 섭외가 돼 있는 건가요? 하하,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바로 김인건입니다, 김인건. 이게 평소에 제 비트를 가져가려고 이렇게 기다리는 래퍼며 가수며 이런 사람들 줄 서면은 KTX보다 깁니다, KTX보다. 그러면 인건씨, 그러면 누구를 혹시 섭외하실 생각이신가요? 하하, 참. 그 최근에 음원 차트 1등한 그 아무 노래 날 일단 들어 이 지코 한번 해볼까요? 지코? 네, 지코 좋죠. 잠시만요. 아, 찾았다. 여기 지코 보이시나요? 지코. 네, 한번 연락해보겠습니다. 아, 네, 지코 씨 안녕하세요. 저 김인건입니다. 김인건.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지코바입니다. 아, 지코바요? 아, 여기 후라이드 한 마리 갖다 주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하하. 아, 치킨 뭐 밥 드셔보고 오셨나요? 아니요. 아, 네. 아니, 지코. 피디님 배고프실까? 아, 이번에는 아까 장난이었고요. 네, 이번에 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작년에 가장 핫했던 제가 염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따. 아, 그 빠끄빠끄 염따씨? 네, 염따씨. 제가 또 이렇게 또 번호가 있거든요. 염따씨. 한번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이거 전화를 받지 않네요, 이거. 아하, 참, 이 성공을 하기 싫나 봅니다. 하, 그럼 이번에는 래퍼 말고 가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수. 또 국내 가수도 아니고 해외 가수를 한번 해볼게요. 그 해외에서 유명한 마룬5라는 밴드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보컬을 담당하시는 에덴 리바인이라고 그분을 한번 섭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그 비긴어게인. 아, 잠깐만. 에덴 리바인이요? 아니, 그 비긴어게인 나왔던 유명한 그 사람 있잖아요. 롤스터 스타 불렀던. 그분을 아세요? 아, 네, 그럼요. 옛날에 광장시장에서 같이 밥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마론5 에덴 그분이랑 광장시장에서 밥을 드셨다고요? 네? 거기는 엽전이랑 그 반찬이랑 바꿔서 먹잖아요, 광장시장은. 근데 에덴 리바인이 엽전을 다 써버려가지고 그 빈대떡을 못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엽전으로 빈대떡을 이렇게 줬었거든요. 그때가 마룬5 내한했을 때니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네, 좀 되긴 했는데 그때 이제 고맙다고 서로 이제 번호 교환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대해서 찾기가 어렵네요. 찾았다.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헤이. Hello, man. Oh, yes. You Adam Levine? Yes. What? 하하. Oh, you Levi's? Okay. 실패했네.
국제장은 요금 비싼데. 아니 이게 뭐예요? 한 명도 못 구했잖아요. 저희는 보컬이나 랩 없이 오직 음악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가 이제 신문이나 유관실을 통해서 새로운 장르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항상 이 변하지 않으면 추락한다고 화가 박서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항상 새로운 도전은 뜻깊은 일입니다. 네, 그럼요.